오늘도 제가 닭장을 보여드리네요. 뭐 농막이라든지 텃밭이라든지 전원주택이라든지 닭을 조금씩 키우고 싶은 분들이 계시거든요. 뭐 초등학교 키워가지고 알도 먹고 싶고요. 그러면 닭을 너무 많이 키울 필요 없어요. 사료만 많이 먹고요. 숙닭 한 마리에 보통 암닭 열몇 마리는 관리를 하거든요. 그럼 열몇 마리 이렇게도 많아요. 그러면은 뭐한 숙닭 한 마리에 암탉 6~7마리 해도 됩니다. 보통 기본적으로 뭐 숙닭 한 마리에 보통 암탉이 11~12마리 있으면 좋긴 좋아요. 좋은데 그럼 또 사료도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. 닭은 추위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. 대충이나 됩니다. 더위를 좀 타거든요. 그러니까 너무 보온 같은 거 많이 할 필요 없어요. 이런 식으로 대충 쥐도 비용도 많이 안 됩니다. 지금 요 망을 보시면 여기 망 있죠? 망 있고 요 안에 또 옆에 또 요것도 망이 있거든요. 이런 식으로 문 들어가는 문은 있잖아요. 문짝은 여기 사람도 보시면 간단히 하셨네요. 만약 용접했다 안 하실 것 같으면 여기다가 요런 식으로 파이프만 해가지고요. 요것도 용접하려고 힘들잖아요. 그러면 그냥 요런 망이 있거든요. 좀 촘촘한 게 있어요. 그런 걸 해가지고, 요거 해가지고 뭐, 그 철사로 묶으면 돼요. 높이가 그러면 사람이 좀 들어갈 수 있어야 좋잖아요. 높이 한 1m, 한 7, 80 하면 들어갈 수 있죠. 요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. 간단하죠. 여기 사람도 지금 아주 간단하게 지었어요. 비용도 많이 안 들고요. 여기도 지금 망은 두꺼풀이네, 두꺼풀요. 여기에 작은 거 있고요. 안에 또망 하나 있고요. 이러면 쪽제비 같은 것도 안 들어가고요. 요 밑에는 사람은 뭐 쪽제비 같은 거못 들어가겠다 해놨네요, 이렇게. 하우스로 간단하게 지어요, 여기 사람은. 여기는 덮어놨고요. 안에 비올 때는 또 비가 안 맞아야 되니까요. 바깥에는 놀이터 할수 있도록 여기는 또 망을 쳐놨거든요. 이렇게 해놓으면 매들이 있잖아요. 닭을 키우다 보면 매들이 좀 무서워요. 매들이 닭을 잡아가거든요.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매 걱정 없습니다. 여기는 닭장도 크게 질 필요 없어요. 여기도 여기 닭장이 좀 큽니다. 근데 뭐, 열몇 마리 키웠던, 뭐, 요거, 뭐, 반만 해도 충분합니다. 오늘도 제가 닭장에 대해서 보여드렸습니다.